네, 이제 가일 스타일링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가일 스타일링의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? 볼륨이 굉장히 잘 살아야 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타일링 하실 때 되게 어렵잖아요. 아침마다 맨날 스타일링 하는 게 정말 귀찮기도 하고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루밍 토닉이라고 그냥 샴푸를 하고 젖은 머리 상태에서 가볍게 발라주시면 볼륨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사는 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제품으로 한번 탄영님 머리에 발라보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루밍 토닉은 액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에 가볍게 한 500원 정도 크기로 덜어내주세요. 손에 가볍게 비빈 다음에 머리 뿌리 가까이 쓸어 넘기듯이 발라주시면 되는데요. 그냥 가볍게 뿌리 쪽에 힘을 좀 넣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침마다 귀찮을 때 가볍게 발라주고 외출하시면 내가 살리고 싶었던 그런 기본적인 볼륨은 조금 살기 때문에 스타일링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젖은 머리 상태에서 가볍게 발라준 후에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토닉을 사용을 해서 가볍게 말려주기만 해도 이렇게 볼륨이 많이 살아요. 이렇게 토닉을 발라주시면 모발에 힘이 생기고 끝부분에 그런 텍스처감들이 조금 더 돋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찬혁씨처럼 볼륨감이 토닉으로만 잘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토닉을 같이 발라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바람을 주시면 조금 더 볼륨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가일 스타일링을 하실 때 이렇게 뒤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드라이기를 열어주시다 보면 여기 옆 통수가 살짝 죽을 수가 있어요. 머리카락을 살짝 준 다음에 머리를 위로 올려주시고 열을 가볍게 준 다음에 3초를 식혀주시면 볼륨이 많이 살 거예요. 이 포인트도 잊지 마시고 스타일링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가일 스타일링이 다 끝났는데요. 기본적으로 토닉을 사용을 해서 머리 스타일링을 해보다 보니까 볼륨도 너무 잘 살고 어느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 다 나온 것 같아요. 나는 기장이 너무 짧다 라고 하시면 왁스랑 같이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확실한 그런 텍스처 표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일 스타일링을 하셨을 때 마무리로 스프레이까지 뿌려주시면 조금 더 고정력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일 스타일링 하실 때 포인트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 볼륨이 잘 살아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닉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볼륨을 조금 띄워주시고 볼륨은 가운데, 이 갈라지는 가운데 쪽의 가르마를 무조건 볼륨을 많이 띄워주셔야지 그런 뭔가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왼쪽에 넘기는 머리는 손가락 하나에서 두 개 정도를 넘겨주시고 떨어지는 이 가벼운 머리카락들 포인트로 무조건 꼭 잡아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 가일 스타일링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실 때 어느 정도 가벼운 포인트만 조금 살려주신다면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가일 디자인으로 멋있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